여러분들은 비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비화라는 단어의 뜻은 튀어박히는 불똥이라는 의미인데요. 2019년 4월, 비화는 강원도 일대를 장악하였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히 번지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산불이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속초 도심과 해안으로까지 번지며 주민들에게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죠. 이렇듯 대형 화재는 항상 주위에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목원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대형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에서 불이 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화재 프로세스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초기 소화로 옥내 소화전으로 진압을 시도하고 1단계 실패 시 2단계인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 설비를 작동시킵니다. 3단계인 소방서에서 소화하는 것은 1단계와 동시에 연락을 넣기 때문에 대부분 2단계에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죠. 일반적인 상황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방식이지만 수목원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조금 다릅니다. 가치가 있는 식물들이 많으므로 신속한 진압이 중요하게 되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공원과 달리 수목원에서는 소화전 시설이 군데군데 설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이런 소화전 시설을 2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며 여러 화재 상황에 맞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외에서 화재가 난 경우, 두 번째로 주변에서 산불이 났을 때, 마지막으로 전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로 나누어 화재를 진압하게 되죠. 먼저 야외에서 불이 났다면 화재 구역에서 가장 근접한 옥외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진압하고 물탱크를 적재한 다목적 차량이 출동하여 물을 방사합니다. 동시에 화재 발생 시 소방서로 연락하기도 하죠. 둘째, 주변에서 산불이 나면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소방 차량이 주변 산불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산불이 수목원에 가까우면 불씨가 날아와 불이 날 가능성이 있기에 전 직원이 대기하여 불이 진화되기를 기다리고, 만약 반경 2km 이내에 산불이거나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다면 다목적 차량이 지원을 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2차 화재를 막기 위해 바람이나 일기예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바람이 불어 불이 더욱 커질 수도 있거나 지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피난로에 택배 상자, 종이와 같은 화재 위험성을 높이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피게 되죠. 초기 화재 진압이 중요하지만 골든타임이 1분밖에 되지 않아 불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고객들의 피난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피난 방식에는 백두피난이라는 인원을 반반 나눈 후 피난 계단을 지정해서 집결 장소로 모이는 피난 방법과 정반대로 피난하는 청개구리 피난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방문자 센터는 사방으로 찢어질 수 있게 피난의 쉬운 구조로 지어졌으며 방송으로 화재를 안내하여 고객들의 피난을 도와주게 되죠. 이렇듯 백두대간 수목원은 화재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피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화재 프로세스가 있으며 최대한 자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재미와 안전을 전부 다 보장하는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놀러오세요.